저희가 그거 과거 맞춰서 뭐예요? 지나간 일을. 우리는 현재 상황을 좀 좋게 컨설팅을 해주고 미래에 대해서 좀 봐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앞으로는 좀 이렇게 될 것 같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잘 지내셨죠? 네, 잘 지냈습니다.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선생님께서 이제 무당이시잖아요. 네. 이 점을 봐주실 텐데. 네. 뒤통수만 봐도 점이 술술 나오는 사람들도 있나요? 있었으면 좋겠죠. 아, 그러면은 참 편하고 좋겠죠. 네. 없진 않아요. 아, 없진 않나요? 네. 근데 항상 매번 그렇지도 않고요. 매번 그렇다면 뭐 저희가 뭐 진짜 신이죠. 가끔은 그런 경우는 있어요. 저희도 이제 지나가다가 그냥 싹 스쳤는데 얼굴만 딱 봤는데, 저 사람 상황이 어떨 것이다.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다.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. 그거는 신령님이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인간으로서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보는 것도 아니고요. 신령님이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뭐 한참 더 지나봐야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. 그 분이 뭔가 저랑 아니면 제 조상 신령님들이랑 인연이 있거나 뭐 그래서 그럴 거라는 생각은 해요.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왜 갑자기 보이지? 그런 게 생각이 들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이면 무당님 피곤해서 못 살아요. 피곤해서 못 살아요. 막 귀신도 다 보이고 그러면 뭐 정신병원 가야 돼요.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. 그렇다면 손님분들 중에서도 이 사람 저 보자마자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우리가 뭐 4대가 맞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도 그런 건 좀 느낄 때가 있어요. 어떤 경우에는 좀 약하다 내가 생각해도 좀 그 사람한테 느껴지고 보이는 게 좀 약하다 그럴 때가 있고요. 어떤 경우는 딱 봤는데 보여 그냥 다. 상황이 보이는 거여서 그러면 슬슬 나오는 거지. 이게 뭐 사실 영상을 봐서는 네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말씀이 지금 뭐 와닿는다거나 네네네. 상담을 받고 싶다거나 네네네. 이럴 경우에 좀 사대가 맞을 확률이 좀 높겠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뭐 아니 참 더럽게 못 보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고 아니 뭐 점이 뭐 그래요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고 잘 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었고요. 또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욕 먹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뭔 점을 그따위로 보냐고 뭐 그런 욕 먹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기분 나쁘죠.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돈 돌려주고 딴 데 가서 보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근데 진짜 그 떠보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럼 진짜 기분 나빠요. 점 보기 싫어요. 그래요? 네. 예를 들어 떠본다는 게 어떤 걸까요? 맞춰봐. 아무 말 안 하고? 예.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. 아니 그거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. 아 우리가 신이냐 그걸 어떻게 다 맞추냐. 우리가 느껴지는 걸 물어봤을 때 아 맞다 아니다를 얘기를 해줘야 그 뒤에 연결을 해나가지. 아니다 그러면 또 무조건 내가 봤을 땐 맞거든요. 아니다 그러는 경우가 있어. 당황스럽죠. 아니라는데 전편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남편하고 사이 안 좋죠. 안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밖에 안 보이네. 아니라는 거야 계속. 정말 내가 거기서 아 그래요? 그럼 딴 얘기하면은 아마 갔을 거예요. 돈 안 주고 갔을 거예요. 네. 근데 내가 거기서 하도 우기길래 내가 남편 바람 안 피냐고 피지 않냐 그랬더니 맞아요 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울면서 풀어놓는 거지. 뭐 그런 경우. 그런 경우는 기분 나쁘죠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호간의 소통도 필요한 거거든요. 무당이라고 해서 진짜 딱 앉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있어. 그리고 내가 아이고 그러면 좋죠. 아주 진짜 용하겠죠. 근데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모르고요.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요.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는지 고민이 뭔지 중요한 게 뭔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어떤지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과거는 솔직히 상담자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. 네. 저희가 그거 과거 맞춰서 뭐예요? 지나간 일을. 우리는 현재 상황을 좀 좋게 컨설팅을 해주고 미래에 대해서 좀 봐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앞으로는 좀 이렇게 될 것 같다. 뭐 이쪽에다 좀 투자를 해라. 아니면 뭐 이쪽 공부를 해라. 유학을 가라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줘.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하시는 게 좋죠. 저희는 그런 거는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나중에 봐야 내 말이 틀리나. 근데 저희가 다만 과거를 몇 개 맞추는 거는 신뢰를 얻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놓게 하기 위해서거든요. 왜냐하면 과거 이 사람의 과거를
뭐 한두 개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어, 이 사람 잘 보네? 믿을만 하네?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건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근데 우리가 이 사람 과거 보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우리는 이제 신점이잖아요.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알려주는 대로 나오는 대로만 얘기해 드리는 거지 가끔 어떤 분들 뭐 아무것도 왜 안 써요?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이는 게 느껴지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지 그거를 뭐 이렇게 풀어서 하는 건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신뢰를 하실 수도 있다. 왜? 이거는 사람이 푸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수를 잘못 풀면 잘못 나오잖아요. 근데 신점 같은 경우에는 신령님이 얘기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신령님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. 물론 뭐 무조건 오면은 구슬해야 돼. 너 귀신 씨였어.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는 진짜 아니라고 보고요. 저는 군 얘기는 안 하고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구타라는 소리 때문에 안 하고 저는 이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. 뭘 물어봤을 때도 어 이건 잘 모르고 이것까지는 제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아는 부분 제가 느껴지고 아 이거 이러네요 그런 부분만 이제 얘기를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앞길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곳이 잡아줄 수 있는 곳이다. 지나간 건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